아, 여러분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아 여기구나. 빵이요. 자, 여러분 지금 엄청난 곳에 황소개구리가 진짜 드글드글하게 있다고 합니다. 황소개구리라고 하면은 굉장히 넓은 저수지나 이런 곳에 서식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나 잡기 쉬운 그런 말도 안 되는 곳에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지금 바로 가서 황소개구리에게 싹 다 퇴치하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곳에 황소개구리가 있다고라고 생각하실 만큼 굉장히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생태교란적으로 지정된 바로 황소개구리들을 잡으러 왔는데 이 황소개구리의 씨를 잡으러 왔습니다. 씨를 잡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생태교란적 나쁜 새끼들을 새끼 때부터 퇴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황소개구리 새끼를 바글바글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포인트로 왔는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 이 뒤쪽에 이런 저수지가 있고 이 저수지에서 흐르는 이런 물이 있는데 여기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 옆에 흐르는 대수로의 황소개구리가 저런 곳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뭐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이 생태교란적 또 박살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얼굴이 박살났죠. 갑자기 형님 디스를 한다고요? 뭐 그렇게 얼굴이 잘생긴 편은 아니라서. 아, 잘생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또 생태교란적 아주 조져보려고 아주 뭐야? 50견. 분량을 이런 식으로 빼요, 형님? 싸에 질 때쯤 딱 하나 50견 걸려주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까만 형이랑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형님. 렛츠고. 자, 여러분, 오늘은 요 미니 족대 있죠? 요 족대로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족대! 크롯! 가자. 있다. 야, 보이네. 움직이죠. 여러분, 보이네. 보이시나요? 지금 저쪽에 저렇게 쉬고 있는, 지금 벌써 세 마리예요. 근데 얘네가 다가가면은 분명히 튈 거예요. 그리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 족대로 입구 쪽을 먼저 막을게요. 오, 개 튄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일단, 여기 안에 얘네가 숨어 있어요. 여기가 뻘이다. 와, 큰일 났다. 다 살았어요. 뻘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한 마리 있다. 일단 한 마리 먼저 잡아서 황소개구리인지 아닌지 동정을 먼저 해드릴게요. 어, 튀었어. 뒤로 갔어. 와, 저렇게 도망간다고? 야, 이렇게 잡기 어렵다고? 야, 세 마리 있었잖아. 형님, 큰일 났다.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여기 한 마리 있다. 잡아. 잡았어? 아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 족대가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흐느적거리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잡으셨어요? 뭐가 움직여. 안돼. 여기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잡았어요. 오케이. 자, 황소개구리가 100% 맞습니다, 여러분. 황소개구리 새끼 때 이렇게 점점 있거든요. 참개구리는 등에 줄이 있어야 되는데 줄이 없죠 지금. 그리고 여기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 약간 푸른빛 도는 거 보이시죠, 아가리에. 100% 황소개구리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황소개구리만 다 있습니다. 참개구리가 다 먹힌 것 같아요. 들어가라. 오케이, 한 마리. 새보다 잡기가 쉽지 않는데요.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야 되나? 아니야, 이거 퍼서 잡으면 되네. 퍼서 잡아야 돼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뻘이다. 생각보다 분명히 여기 밑에 애들이 숨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로가 쭉 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대 있는 곳에는 못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물이 잘 없잖아요. 이런 데는 애초에 없습니다 지금. 갈대 있는 조금 패스할게요. 내가 패. 아, 성훈아 방금 내가 패스. 이거 진짜 너 웃었잖아. 아, 왜 웃었냐면요, 아, 오늘 한번 하극상 해야 돼. 아, 성훈아 이거 편집 빡세다. 성훈아 미안해. 아, 맞아, 죄송해요. 누가 반말한다 뭐라 했어요? 아니 그냥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아. 아, 이때까지 다 반말했었잖아요 형님. 아, 그렇지. 반말해도 돼? 그거 모르죠. 아, 성훈아 자막으로 달아줘. 하나 둘 셋. 됐어. 제가 생각하는데. 어? 아닐 텐데. 아, 맞아. 야, 세 마리 아까 그거 그러니까. 다 놓쳤네. 그래.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쪽에도 수로 하나 있어요. 자, 여기도 수로가 쭉 있거든요. 쭉 한번 가볼게요. 밤에 와야 될 수도 있겠는데. 얘네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 지금 많이 숨어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밤에도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어요, 형님? 잡았지. 이야! 여기 놔주세요. 형님, 제 얼굴에 막 튀은 것 같은데? 미안해. 얼굴에 많이 튀었어요? 어. 아니, 안 튀었어. 안 튀었어요? 어. 진짜? 셀카 모드를 볼게요, 이제. 도망가실 준비하세요. 알겠죠? 자, 셀카 모드 돌릴게요. 이런 리브럴. 일로와! 괜찮아요 여러분. 12살 형인데 어쩌겠어요. 오늘 하극상 한번 할 수도 있겠다. 가운데에 털어주세요. 얘 엄청 빨라요. 안 빠른데? 됐다.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황소개구리 맞아요. 등에 오돌도돌. 나이스. 아가리 초록색. 나이스. 들어가라. 두 마리. 여기 지금 밑에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계속 움직여요. 한번 파볼게요. 와, 없어. 있었다. 오케이, 잡았다. 아하, 이렇게야. 이렇게 숨어 있었구만. 야, 이거 진짜 쉽지 않다, 형님. 조용히 없구만. 공사를 하네. 여기 공사하고 있어서 어차피 들어갈 수도 없고. 없네. 딱 조건인데 좋습니다, 여러분. 생태교란적 없으면 좋죠. 컨텐츠는 외장하도록 하더라도. 또! 외장하대 컨텐츠가 몇 개야? 오, 전부 뛴다. 오, 여기 갑자기 많아졌어. 지금 해 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해 지면 많이 나오는 거구나. 얘네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해 지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보일 거예요. 잡아요, 형님!
잡았어요? 아씨. 뭐요? 형님, 제가 봤을 때 밤에 오는 게 낫다? 네, 더 이상 건들지 않고 밤에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건들면 다 사라지지 않을까요? 더 이상 안 건들고 밤에 와가지고 조져보겠습니다. 밤에 봐요. 라삭라삭. 저런 밤에 다시 왔습니다. 제발 있길 제발. 야, 개많아. 형님, 천천히 천천히. 어떻게 일망타진 해야 돼? 작 천천히 해요, 형님. 눈치챘다, 눈치챘어요. 지금 저 다 개구리입니다. 형님, 벌써 눈치챘어요, 지금 몇 마리? 거기서 몰면 될 것 같은데? 막을게요. 오케이. 우와, 개많아. 와, 일로 안에 다 들어가려고 한다. 오케이, 세 마리, 세 마리. 일단 3피. 이거, 그렇지, 클었어요. 잡았어요? 오케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오케이, 한 마리 더. 개 많죠, 밤에. 잡았어. 잡았어요? 야, 역시 여러분, 보셨죠? 밤에 와야 돼, 밤에. 형, 두 마리에요? 네 마리 정도 잡았어. 저는 네 마리에요, 전 네 마리. 한 마리씩 여기서 꺼내줘야겠네. 그래, 그래. 제일 애기야. 보시면 황소개구리입니다. 다 똑같은 종류에요. 들어가라. 오케이. 황소.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 처음에 나갔다. 어, 나갔다. 아, 여기서 여기. 아, 형이거, 형이거. 한 마리. 두 마리에요? 어, 두 마리네. 스윙은 한 여덟 번 한 것 같은데. 없는 거죠? 어디 있을 수도 있어. 다 나가더라고, 얘네가. 아까도 숨어 있었잖아. 오, 있다. 지금 몇 마리에요, 그러면? 한 번에 일곱 마리 잡은 거예요? 어, 한 번에 일곱 마리가 지금 열한 마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역시 밤에 어, 많아. 또 있을 거예요. 요 안으로. 오, 있다. 요놈, 요놈. 일로 찍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름은 쉽지. 들어가. 그렇지. 여기. 지금 눈뽕만 와서 낮보다 훨씬 더 조용하다. 그죠? 어, 여기 있다. 어, 숨어 들어가. 천천히. 여기 안 나가게. 여기. 일타이 피다. 두 마리. 일타이 피 눈 조금 매번 잡아다 쓰거든. 들어가. 근데 어떻게 여기는 황소개구리만 나올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참개구리 이런 거 한 마리도 없어요. 앞쪽에도 포인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갈대 있는 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물이 적기 때문에 황소개구리는 저희가 잡을 때도 항상 물 안에 있었거든요, 애들이. 반면에 참개구리 이런 애들은 물에 거의 없죠. 밖에 나와 있고. 습성이 달라요. 형님,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얘네가 여기서 올챙이부터 살다가 지금 개구리가 된 걸까? 아니면은 위에 저수지 물에서 얘네가 성체가 되고 내려온 거겠죠? 저수지 물에서 다리가 생기고 내려오다가 여기다 빠지는 거구나. 빠져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왜냐면은 신기한 게 옆에가 논인데 여기는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이 수로에만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신기해요. 자, 여기 포인트 왔다. 눈을 멀게 만들어줘야 돼. 여기 나와요. 100% 나와요. 어? 여기 또 안 보이네? 어, 여기도 한 마리 있어요. 이거 크다! 이 크다! 들어왔어. 커. 야, 얘 형이, 얘 먼저 한번 봐요. 이 사이즈 커요. 일반 우리가 잡는 엄청 큰 황소개구리 아닌데, 이 새끼에서 여기서 꽤 짬 쳐먹었나봐요. 보세요. 오. 얘는 사이즈 괜찮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확실한 황소개구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야, 얘는 사이즈 좋다? 자, 이 녀석, 오케이. 아, 들어가라. 자, 저기 한 마리. 여기 밑에를 완전 다 파고들어. 어? 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잡았어. 한 마리. 네. 그래, 가만히 있어, 설치 말고. 자, 보시면은 저렇게 죽어있는 개구리들도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 갇혀있다 보니까 얘네가 먹을 게 한정적이에요. 여기 벌레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여기 또 있다. 또 있어요? 여기. 오, 어, 두 마리다. 둘이 아주 락짓게 하면. 새끼도 이거 임마. 아, 한 마리 죽었다. 뒤진 거야? 네, 한 마리 죽은 거야. 복상사했나? 레가리에 피도 한 마리 레끼들이. 거기 있어? 잡았을걸요? 오, 여기 있다. 어디요? 잡았어요? 응, 잡았을걸? 다 추측 아니에요, 지금? 오, 사이즈 좋아. 여기 있죠? 여기 두 마리. 와, 얘네가 이렇게 밑으로 그냥 퐁 하고 숨어버리니까 이게 솔직히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잡지 않는 이상. 뭐야, 이거. 할 수 있다. 로. 글씨 쓰는 거야? 사용한다고? 네. 로추. 아, 사이즈가 조금 된 녀석이 종종 나오긴 합니다. 야, 여기 숨어있네. 아, 근데 이거 좀 빡세다. 와, 저기 보이시죠? 저걸로 쏙 들어간 거. 와, 일로 나왔다 또. 이야. 와,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지금 이거를 푸고 있는데 몇 마리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정리하고 올까요, 이거? 안에 무거워서 조각통에 한번 까보자. 조각을 여기다 두었거든요. 얘네 다 이쪽에 몰려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나가려고. 저는 일단 이 세 마리 이상이다. 한 마리. 자, 여기 일로 와. 아, 오케이. 두 마리. 일로. 그래. 말 잘 들여. 뻥치 세 마리. 더 있을 텐데? 오케이. 랜덤 박스. 자, 램바. 네 마리. 없어? 이제? 아, 좀 아쉽네. 자, 내 거 한번 까볼까요? 두 마리 일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살아있는 거 맞아요? 배 멍든 거 봐, 이거. 한 마리. 두 마리. 어, 여기 크다. 형님, 큰 거 한 마리 잡았네. 어, 큰데? 대마리. 한 마리 더 있어. 오, 형님 많이 잡았네. 네 마리. 또 있어. 뭐야. 다섯 마리. 어, 크다. 이제 없죠. 어, 형님. 꽤 무겁죠, 이제? 묵직해. 어때요? 어, 나쁘지 않아. 자, 놓친 애들이 분명히 엄청 많습니다. 어허, 여기 분명 한 마리 방금 움직였었는데. 얘네가 정말 민첩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끼 때도 그렇고, 성체 때도 그렇고, 제 성체 개구리 잡는 영상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인기척이 느껴지면은 물 위에 있다가 폭 하고 숨어요. 잠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낙엽 밑으로 슝슝 가버려요. 그래서 성체 잡을 때도 만약에 놓치잖아요. 절대 못 잡습니다, 진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잡기는 정말 힘들어요. 어디? 내 앞에 돼. 여기요? 거기. 됐어요.
로스. 오케이. 한 마리. 크로스가 100%네. 여기 있다, 형님. 아, 빡세. 잠깐만. 여기 대가리. 보이시죠? 숨었다. 형님, 여기. 거기 돼. 크로스. 들어갔어. 들어갔죠? 야, 세 마리인데? 뭐야? 세 마리인데? 한 마리 얻어버렸어. 야, 이 안에 엄청 많이 숨어있나 보다, 애들이. 오오. 두 마리. 여기 두 마리. 다 숨었어요. 이쪽에. 쫙 눌러요. 잠깐. 나한테 줬어, 또. 겁나 보거든. 오, 형님. 바로 보이죠? 네. 그렇지. 들어가게. 여기 또 한 마리 들어왔는데, 이게 미꾸라지인지, 개구리인지 모르겠네. 아씨. 가져가라. 아, 레드박스 겁나 크다. 아, 진짜 여러분 하나도 안 힘든 것 같죠?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든지 나 모르겠어요. 보세요. 물총 나가죠, 지금 수염에서. 여기 또 있다. 빠르게 잡아볼게요. 자, 갑니다. 100% 잡았어요. 오케이. 개떼거지로 하나 있는 거 보고 싶다. 여기 한 마리 있다. 보이시죠? 야. 그렇지, 레이키야. 숨은 줄 알지. 들어왔어? 야, 있다. 너는 살짝 움츠러간 이 새끼야. 근데 저 랜덤 박스 없이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두 마리. 어디? 일단 여기 한 마리. 오, 숨었어. 숨었죠? 들어왔어. 그리고 여기도 한 마리. 꽉 눌러. 여기 한 마리 있어버려. 몰라. 나중에 까지. 왜? 랜덤 박스다. 여기. 얘는 무조건 잡죠, 형님. 그렇지. 오케이. 깔끔하게 잡는 게 재밌긴 해요. 잡았어요?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간 것 같아. 난 무조건 랜덤 박스야. 우와, 형님, 잠시만. 하나, 둘, 셋 하면 가서 개 풀까요? 아니야. 우리 이거 정비하고. 아, 오케이. 와, 봤죠? 아까 있던 수로입니다. 아까 얼마 없던 수로인데 지금 애들이 밤이어가지고 모였어요. 저는 이번에 좀 깔끔합니다. 자, 예, 진짜 깔끔해. 한번 씻었어? 들어가. 몸이 또. 두 마리. 두 마리. 어, 그 아, 형님. 형님께 진짜 랜덤 박스죠. 이거 또 까는 맛이 있지. 여기 있어. 들어가.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있을 거야. 세 마리. 야, 이게 랜덤박스 하면 좋은 게 오,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꾸리들. 미꾸라지 여기도 있다. 엄청 많아요. 자, 쌀 미꾸리는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미꾸리. 토종 미꾸리입니다. 자, 방생. 그럼 이제 일망타진 갑시다. 가자. 일망타진. 형님! 아, 형님, 옷도! 진짜 아, 너무 일부러인데? 나 이게 왜 그러지? 아, 야, 이게 고의가 아닙니까? 서훈씨, 이거 좀 편집 좀 해주세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네 다 몰린 거. 나가려고. 그럴 수 없다, 미안하다. 일단 한번 가봅시다. 뭐야, 너 어디 갔어? 여기 거기 많아. 다퍼, 일단. 다퍼. 다퍼. 어, 한 마리밖에 없어요. 형님은요? 한 마리. 형님 한 마리요? 여기. 하나, 어디? 둘, 셋, 넷, 다, 여덟 마리. 어디? 야, 너 거기서 일로 와. 잠깐만. 간다. 형님. 잠깐. 들어와, 그렇지. 들어왔어. 너도 들어와, 그렇지. 와, 어깨 담 걸리겠다, 진짜로. 아, 형, 쇼트 놈들. 이야, 씨. 손 보세요, 지금 만샹입니다, 만샹. 일단 니꺼 몇 마리인가 볼까? 야. 일로 나오는구나. 여기 틈이 크니까. 여기 일단 한 놈. 야, 깔끔하게. 두 놈. 그렇지. 자, 갑니다. 박준호 선수. 스트라이크! 네 마리. 어, 형 거 봐봐. 깜짝 놀랐나? 야, 이거 뭐야? 야, 개구리 줘 봐봐. 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자, 한 마리씩 나오네. 자판기요, 여섯 마리. 바로 담배 필 뻔했네. 형님, 왜 이렇게 많아요? 여덟 마리. 없나? 오예! 야, 10마리. 오케이. 근데 얘네 기어 올라오고 있어. 와, 여러분. 바글바글하죠? 바글바글해요. 이야, 징그러워. 오우, 쉣!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소화되나봐요. 죄송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보지 마세요. 잡았어, 또 잡았어. 한 마리 더. 오케이, 크다. 오케이. 어우, 씨. 와, 이게 자세가 너무 힘들어요. 엉덩이. 허리 끊어지겠네.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너무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진짜 돼지가 된 느낌이에요. 와, 진짜 끝이 없는데요? 돌아보면 또 나와요. 여러분, 황소개 구리가 이 한 지역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진짜 심각합니다. 얘네가 커집니다. 지금 새끼라서 작은 거지, 작은 종류의 황소개 구리가 아니에요. 엄청 커집니다, 똑같이. 라스트로 빠듯하게 딱 한번 하고 갈까요? 빡세게. 그럼 라스트 빡세게 한번 갑니다. 야, 여기 많아. 여기 하나, 둘, 셋, 넷. 오. 하나, 여. 아, 이거 진짜 근데 어렵다. 아, 장애물이 많아. 그렇지. 오케이. 크로스. 오케이. 한 마리 들어갔어. 형님, 여기 지금 개 많아요. 여기 한 마리. 얘 죽은 척 하네. 야, 다리 낀 같다. 죽으면 될 것 같은데, 내려와서. 죽을게요. 뭐야? 이렇게 그냥 줍줍인데? 자, 여러분, 손에 이렇게 있습니다. 형님, 몇 마리예요, 손에? 세 마리. 아, 세 마리. 얘네, 안 도망가요. 그냥 이렇게 죽으면 돼. 그죠? 왜 안 도망가지?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아. 추워서 활동성이 줄는데, 물 속에 있는 애들이 이제 좀 자유분방한 거예요. 야, 쟤 크다. 큰 거 발견. 손으로 죽을게요. 피부병 났네.
보이시죠 여러분? 아, 얘 죽기 직전인데. 아, 안 되겠다 얘네. 어차피 죽을 겁니다 얘네. 얘 버릴게요. 야, 여기도 많은데 여기는 낙엽이 많잖아요. 그래서 숨을 데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빨간색 있죠, 요거 왕우렁의 알입니다 여러분. 부숴줘야 돼요. 야, 너 왜? 아, 니 누구니? 너는 왜 육지로 나와 있어? 이거 봐, 도망가지 않아요. 귀여워요. 어, 그래. 한 번 더 하자. 그래. 들어가. 형님 초입 쪽으로 가봅시다. 초입에 분명히 또 쌓여 있어요. 저희 초입을 일망타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졌어. 물총 맞을래요? 자, 여러분 대망의 초입입니다. 저기 있네 벌써. 어, 들어간다. 아, 개 많이 들어간다. 있죠? 많죠? 역시 이로. 오케이, 네가 들어왔어. 아씨, 못 잡았어. 형님 짬 처리 제가 할게요. 오케이, 여긴 다 잡았어. 자, 몇 마리 잡았나 한번 까봅시다. 지금 딱 봐도 좀 많거든요. 여러분 개구리 안에 보세요. 개 징그럽죠. 자, 어이구야, 마중 나왔구나. 어휴, 실하다. 자, 세 마리. 우와.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10마리. 끝. 자, 13마리. 자, 우리 까만 형님 거는 빈대떡도 만들어 왔죠. 자, 어, 한 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 7, 8, 9. 14. 14마리. 자, 그럼 여러분 저거 너무 더러워서 한번 씻고 개구리 몇 마리 잡았는지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깨끗한 개구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구리를 족대에다 놓고 빨고 있습니다. 우와, 씨. 진짜 많다. 진짜 많죠, 형님. 지금 우리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100마리 잡은 것 같아요, 100마리. 우와. 우와, 이씨. 징글징글하죠. 자, 여러분 오늘 잡은 개구리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마리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이 정도 황소개구리 퇴치한 거면 정말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좋은 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연여서 봉지 한번 담아볼게요. 오, 이야. 와, 진짜 이거 미쳤습니다 여러분. 대충 잡은 한 100마리 정도 100마리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요거 논아서 가져가서 제가 추배를 해볼게요.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물총 맞아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이비 황소개구리를 잡아왔습니다. 오, 뭐야, 나오나, 놀래. 개울가에 황소개구리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팔딱팔딱 황소개구리 됐어. 니네 아빠가 먹었네. 여보가 워밍업을 안 했잖아. 라온이가 태어나고 나서 워밍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고함을 좀 치는 유튜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워밍업 없이 좀 빨리 가려다가 바로 울어버리더라고요. 다는 생략할게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바바바 와우 쉣다 팍. 알았어 잠깐. 잠깐 중지. 영상 조금만 이따 찍을게요. 오빠. 어? 돈 좀 줘. 갑자기 공갈을 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황소개구리를 100마리가량을 잡았었는데 지금 요거 딱 먹을 만치만 가져온 거거든요. 오늘 뭘 만들어 먹을 거냐. 바로 짜조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라온이가 또 놀래가지고 뒤에서. 자, 여러분 어쨌든 이제 짜조라고 말하면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겁니다. 이 짜조가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튀김롤입니다. 그 튀김롤 안에는 원래 돼지고기, 새우 이런 거를 다져가지고 야채랑 같이 해서 라이스페이퍼에 튀겨가지고 나오는데, 저는 돼지고기와 새우 대신에 황소개구리를 손질해서 이 황소개구리로 한번 가득 메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손질해야 되는데 요 녀석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구리를 어릴 때 많이 잡아보셨을 건데 겉에 미끌미끌거리는 점액질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일단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한번 얼렸다가 해동을 시키면은 이 점액질이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엄청 쉽게 벗겨져요. 그래서 제가 벗겨지는 거 딱 한 마리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황소개구리죠. 하지만 얘 이렇게 쭉 하면은 이런 막이 있습니다. 이거는 황소개구리의 스킨이 아니라 황소개구리의 점액질이에요. 황소개구리뿐만 아니라 모든 개구리에 이런 점액질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얼렸다가 해동시키면은 요런 식으로 벗겨집니다. 깔끔하게 쭉 다 벗겨버리면 돼요. 자, 이 밑에 있는 나머지 녀석들은 이미 제가 싹 다 점액질 조져놓은 상태예요. 자, 요 녀석들을 손질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 큰 황소개구리 제가 자주 손질해서 컨텐츠를 찍었잖아요. 보통 황소개구리를 먹을 땐 다리살을 먹거든요. 하지만 요만한 녀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앞다리는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하반신 있죠. 하반신 부분만 딱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요 하반신을 자릅니다. 라삭 사무라이. 미안해 라오나. 라오나 안 할게. 라오나 오늘 안 할게. 미안해. 자, 이렇게 하반신에 나오면요 여기 껍질이 있거든요. 요 껍질을 딱 잡아가지고 쭉 당기면은 요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황소개구리 다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기를 싹 다 하반신만 남겨줄게요. 라삭라삭. 자, 이렇게 다리만 다 손질을 했으면요, 자 이제 요거에 살을 발라야 되는데 얘네를 이제 뼈채에 다져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황소개구리의 뼈 자체가 굉장히 억세요. 그냥 손으로 여기 가운데 뼈대 있거든요. 뼈대를 잡고 이렇게 근육 쪽을 찢으면은 자 요런 식으로 살이 발라집니다. 자, 여기다가 싹 다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왜 웃으세요? 그 코딱지만 한 걸 어떻게 다 해요? 어떻게 다 하긴요? 왜 거기서 계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얼른. 돈 달라면서요. 들어오시면 돈 드릴게요. 이거 진짜 약속해? 약속해줘. 걸어. 아!
아씨. 그래서 얼마 받기 원해? 아 500이면 똘추만 났습니다. 구라고? 150? 오늘 얼마나 섬세하게 잘 까는지 보고 한번 생각해볼게. 와 존나 빨리다. 라온이 잡니다 여러분. 야 내가 더 잘 깠어 봐봐. 김은혜 또 이거 특 나왔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뼈 다 발라놓은 거. 김은혜씨, 김은혜씨가 그렇게 황소개구리 적출을 잘 하신다는데 혹시 강좌 같은 거 하나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황소개구리는 말이야 이렇게 잡아. 그리고 여기 근육이 있지, 종아리 근육이야. 여기를 알을 자듯이 손톱으로 끊어. 방금 개 절절절절절절절으신 것 같은데요? 그냥 별거 없어. 싫은 사람 생각해 그냥. 누구 생각하셨죠? 응. 엿드세요. 개 봐봐. 끝났지? 오 완전 뼈밖에 안 남았네요. 그리고 남은 거 있지? 네. 먹어. 예? 아씨 셋다 씨부럴.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다리를 적출했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도마 위에 부어주고 잘게 다져줍니다. 자자자자자작 지금 소리가 나는데 뼈 소리가 아니라 황소개구리의 근육 소리입니다. 황소개구리의 근육이 엄청나게 찌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원래 짜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는데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만 넣을 겁니다. 바로 부추를 넣을 거예요. 부추를 넣을 건데 은혜가 요거를 치은수로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추추.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쉽다 맞지? 티그스를 해볼게. 하나 둘 셋 투투. 키우그를 해볼게. 하나 둘 셋 쿠쿠. 아 근데 그냥 진짜 센스없다. 한 번 안 틀려줄 줄 알았거든. 다시 해. 아. 다시 갑 가나다라마. 자 이응으로 해볼게. 하나 둘 셋 오하. 아 진짜 몰랐어. 일부러 들린 척하는 게 대빵친다 진짜로. 저 라사 사무라이 라사 걸어다 라지 잘했어. 이응은 되겠지? 이게 끝인가? 뭐야 아 양파. 양파 저기 밖에 있어. 뭐야 잠깐만 지금 기억나네. 뭐라고? 뭐야 이 병새끼라고? 맞다 양파 하고 나서 갑자기 메아리처럼 병새끼야 병새끼 병새끼. 이게 부부싸움을 안 하는 이유예요. 왜? 그냥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모든 게. 잠시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발설을 했잖아 지금.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 속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병새끼 이러면은 어떤 부부들은 되게 싫어하고 상처받고 야 너 이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 많아. 너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은혜는 연애 때부터 맨날 니가라고 하는데 니 언제 양파 가져오냐? 병새끼. 자 그럼 이제 요 양파를 잘게 그냥 들어가라.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룰소스 잠시만 일부러 틀리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해봐. 비읍 하나 둘 셋 볼보브. 오 맞아. 흐리면 좀 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물물물 이렇게. 그럼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보브 레베브 쑥쑥쑥. 잠시만 재미없는 거 인지하고 살리려고 계속 물물물 자 여러분 물물물은 한 큰술 정도만 딱 넣어줍니다. 싹 비벼줄게요. 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비볐으면은 저 녀석을 이제 싸야 되는데 어디에 싸야 되냐? 월남쌈에 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살짝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왔고 여기에 넣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같다 팩. 팩 해봐. 감히 저한테 월남쌈으로 팩할 기회를 주신 겁니까 은혜님? 우와 저게 그거래? 수근수근수근수근 코에 다 왔어. 존나 더럽다. 어떻습니까? 너 뭐야? 개빵 터지고 있었어? 소리 내서 웃으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난 네가 웃고 있는지 몰라고 무슨 상상을 한 줄 알아? 네가 카메라 들고 어 개빵 터졌다. 야야야 개빵 터졌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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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침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상상 속에 네가 카메라 들고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 야 이거 나 너무 행복했다. 자 여러분 자 요거를 옆에다 펴두고 자 요렇게 요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잘 터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한번 감싸고 자 요렇게 말아주면 됩니다. 자 롯데스입니다. 라온이 깼어요. 자 요런 식으로 자 라온이 오열 시작했어요. 가라 김돌추. 예 갑니다요. 자 이제 얘네를 튀기면 되는데 지금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튀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물기를 없애려고 자 여기다가 부어주고 물이 막 뽀뽀하고 이러면 애기들 야 우리 엄마 아빠 사겨 이런 얘기 하잖아. 라온이도 그런 얘기 하겠지? 언니 우리 엄마 아빠 맞짱 깐다. 야 너네 엄마 아빠 뽀뽀해? 우리 엄마 아빠는 맞짱 깐데? 자 이렇게 전분에 싹 버무려 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버무려졌으면은 루라리는 예! 잘했어. 너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엄마가. 맞으면은 웃어. 귀여워. 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쉐다. 아~ 자주 돌려주면서 골고루 익혀볼게요. 뒤집어주면서 튀기지 않으면은 안에 있는 안 익은 개구리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틀림을 알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야생인 애들이기 때문에 기생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싹 한번 튀겨줄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 튀김롤이 완성되었습니다. 울지마 제발. 울지마. 바로 먹어볼게요. 약간 군만두처럼 된 것 같기도 해. 보면은 그지? 젤리소스에 찍어가지고 출발. 와, 이거 진짜 무슨 맛이에요 여러분? 만두보다 맛있어요. 이 안에 넣은 게 너무 잘 넣었어요. 안에 양파랑 막 굴소스 같이 넣었잖아. 그게 황소개구리 그 패티와 진짜 잘 어우러지고, 전분이랑 이 겉에 있는 라이스페이퍼의 그 찐덕함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또 먹어볼게요. 호베르. 진짜 맛있어요. 이건 당연히 황소개구리가 아니라 소고기랑 새우랑 이런 걸 넣었어도 당연히 맛있었겠죠. 맛있었는데 황소개구리로 해도 진짜 뒤지지 않는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다음 거 바로 먹어볼 건데 잠깐 대기. 베트남 음식이잖아요. 베트남 하면 바로 고수입니다. 고수를 이렇게 같이 잡아가지고 콕콕콕 찍어가지고 출발. 역시 고수랑 먹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자, 고수를 왕창 올릴게요. 진짜 고수의 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호베라라라라. 마지막 하나 남은 것도 어떻게 먹을 거냐면 초베라. 이건데? 그래서 지금 고수 먹방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를 정말 100마리 넘게 잡아가지고 튀김롤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요. 그런 조그마한 수로에 싹 다 황소개구리잖아요. 지나가시다가 수로 같은 데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개구리가 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서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생태 그런 거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터 빵이요.